남자가 이렇게 목이 매달려 있는데요. 굵은 구렁이 이렇게 목이 매달려져 있어요. 목이 매달려져 있는데 밑에서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못 같은데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구렁이 매달려서 이렇게 둥둥둥 매달려 있잖아요. 그 남자 다리를 잡아당겨요. 잡아당기면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막 이래요. 여자들 남자들이 막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너 때문에 이거 못해서 있는데 밑에서 이 사람은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구렁이가 목을 이렇게 쪼이고 있으니까 힘든데 잡아당기니까 이게 더 힘든 거라. 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구렁이가 이렇게 목이 매달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주님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저 남자는 선교사였다. 태국에서 일하던 선교사였는데 쉬려고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안식년으로 다른 나라 편한 나라 갔다가 너무 편한 거야. 아이고 편하라. 음식도 잘 먹고 뭐 너무 좋은 거야. 나 그냥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어야 되겠네. 근데 하나님은 이 남자 선교사한테 태국을 맡겼단 말이죠. 근데 태국에 있는 지옥 가는 영혼들은 신경 안 쓰고 잠깐 쉬라 안식년 왔다가 내가 너무 좋으니까 편하니까 눌러 앉았나 봐요. 해맞죄로 저 남자는 선교사인데 여기 왔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어머나 꼭 살인을 하고 꼭 뭐 그죠? 도둑질을 하고 강도를 하고서 회개를 안 했을 때 지옥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도 올 수가 있구나. 왜? 자기가 해야 할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속죄를 사랑했을 때죠. 또 하나는 남자가 빨개 벗고 있는데 이 지옥에는 다 빨개 벗고 있거든요. 여자한테 남자가 빨개 벗고 있는데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머리가 약간 노란 남자예요. 백인이더라고요. 젊은 남자예요. 예수님이 저를 지옥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남자가 막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Jesus! Why am I here? 막 이러는 거. 내가 왜 여기 왔어요? 막 이러는 거.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왜 여기 왔어요? 그 남자가 막 따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는 하나도 마음이 안 아프신 눈빛과 얼굴로 예수님이 그 남자한테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여자들 만나서 섹스하고 맨날 유산하고 그러니까 낙태시키고 또 여자 만나서 또 성관계 갖고 또 애기 죽이고 또 그러고 나서 교회 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그러고 계속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며칠 전에 변호사님 얘기하신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예수님 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는 또 타락한 자는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타락할 수 없다.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을 수 없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성령을 경험하고도 또 타락한 자는 뭐예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또 타락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을 딱 하시고서 저를 딱 또 딴 데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도 이 얼굴이 안 슬퍼하시는 얼굴이에요. 왜? 기회를 준 거죠. 그 남자한테. 회개할 기회를. 근데 그 남자가 안 준 거죠. 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상체는 위에 댕강댕강댕강댕강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얼굴이 막 너무 썩었어요. 여자가. 젊은 여잔데도 썩었어. 소위. 그런데 이 몸 허리서부터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고통을 느껴요. 잘라져 있어요. 몸이. 위가 아래. 근데 이 여자가 이래. 그러면 가난한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가난한데 몸이라도 팔아서 그만 돈을 벌어야죠. 이러면서 이상한 몸 파는 창나였나 봐요. 예수님이 그 여자 보여주시면서 저하고 지나갈 때도 아무런 눈길도 안 주세요. 지옥에서 받는 벌은 반복이 돼요. 영원해요. 제가 그랬죠? 첫 센스. 우리가 오감이 있다 그러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보통 오각이라 그러는데 제가 천국하고 지옥 가서 느낀 것은 천각이에요. 천, 1000. 1000 센스. 뭐 더 많은 걸 느끼겠어요.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가면은 오징어 한 1000마리는 태우는 것 같아 살타는 냄새 나죠? 답답, 콕콕 거려.
냄새 좁은데 컥컥거려요, 저도. 냄새 나죠? 뜨거운데 이 성냥불의 뜨거움이 아니라 이상한 막 뜨거움. 답답하고서 여기가 속이 막 미워질 것 같고 뱀이 이렇게 있어서 뱀이 이렇게 막 찡찡 감는다든가 있잖아요. 뱀 눈이 어떠냐면 이렇게 커요. 소 눈보다 더 커요, 뱀 눈이. 나 네가 무슨 죄진 거 다 알아. 그런 눈이에요. 너무 징글징글해요, 그 눈빛이. 뱀만 보고 와서도 저는 졸던했었는데 임신님에도. 뱀은 막 징그럽게 그러지. 또 여자 남자 간음 지은제 사람들이 회개 안 했을 때는 회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죄의 길을 가다가 싹 도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게 회개라고 했죠. 그 간음 지은 여자 남자는 이렇게 마치 무슨 성별하는 것처럼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로 작은 지렁이, 큰 지렁이, 큰 뱀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성기서부터 여자 몸서부터 다리서부터 온몸을 왔다리 갔다 하는 거야. 근데 특히나 그 부분에 성식기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죠. 딱 붙어가고 그 벌을 계속 받아야 돼. 또 그 얘기 했죠. 어떤 집사는 이렇게 여기 나무에 붙들려 있는데 구렁이 회색 구렁이가 있다만 한데 갑자기 구렁이 가운데서 전기톱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그 여자를 윙 하고 반으로 잘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피가 튀어졌다 그랬죠. 주님 조여준 누굽니까? 조여준 교회 다니던 집사였다. 내 몸인 교회를 장로파, 목사파로 나눈 여자다. 누구든지 내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은 지옥에 와서 이 똑같은 말을 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지옥.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아, 천국은 진짜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 뭐예요?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죠? 그냥 교회만 간다고 예배당 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오케이, 나는 천국 간다는 아니고요. 예배는 뭐냐? 교회당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다 같이. 예배란? 인생이 예배입니다. 인생이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할 거 하고 딱 오면 또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래서 또 그냥 막 주님 잘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내 생활에서 막 또 이랬죠. 왕년에 그랬죠. Not anymore. 더 이상 그러면 안 돼. 왜? 홍해서 선교사가 천국치고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가요, 권사님? 딱 천천히 앉아서 젊은 여자야. 딱히 앉아있는데 머리가 하얀 어떤 권사님이 막 그 전철 안에서 막 뭐 이렇게 나눠줘. 종이를 막 나눠줘. 그리고 문 닫히기 전에 뿅 하고 빨리 나갔어. 근데 그 젊은 여자가 이렇게 보는 거야. 앉아있는데 무릎하게 놓고 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써있어. 이렇게 봤어. 앉아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전철을 내렸어. 내렸는데 이렇게 남대문인지 어딘지 언덕길이 있는데 여자가 하이힐을 신었는데 치마 입고 따박따박 이렇게 가요. 근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오는데 두부장수인지 뭔지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쫙 오는데 일본말로 스레지가 오라 그러죠? 딱 스쳐가는 지나가는 거야. 이 여자는 이렇게 지나가고 할아버지는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만한 판을 들고 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 판을 딱 들고 있는데 딸랑딸랑 이러면서 지나갔대. 이 여자가 두 번 본 거야. 그죠? 한 번은 전철 안에서 그거 봤고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는 할아버지 봤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준 것이냐. 이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너무 젊은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딱 예수님 앞에 갔더니 넌 지옥이야 이러시는 거야. 내가 왜 지옥이에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 두 개를 슉 하고 화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는 권사님이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쪽지 받은 거랑 한 번은 따랑따랑 할아버지가 예수 천국 부신 지옥 하고 그 장면 두 개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젊은 여자가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저한테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분한테도 보여주신 적 있어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래서 책 겉표지에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를 하죠? 종이로 할 때도 있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천국 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장면이 다 천국에 있는 CCTV에 찍혀서요.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때 김장 너가 얘기했잖아. 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얘기했잖아. 그 장면을 훅 하고 보여주십니다. 화면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뭐 누구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뭐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전도를 해도 당장에는 변화가 없으면 실망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다가 누군가를 또 붙이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 전도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상급에 쌓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 천국에서는 다 집재료가 보석이라고 그랬죠. 홍보석, 루비, 사파이어, 컵도 다 황금에다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보석이 박힌 컵에다가 원하는 생명과일 주스 색깔 있는 걸 예수님한테 사랑하고 건배하고 마신다고 그랬죠. 천국에서. 그죠? 우리 권사님 오늘 집회는 처음이니까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제가 지옥을 보고요 느낀 것은 뭐냐면 그동안의 주의종들이 수많은 주의종들이 싸구려 복음을 가르쳤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러잖아요. 오케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영접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예배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만 딱딱딱딱 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배고 나가서 인생 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로 인생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은 주님이 이제 어디 보여줄까? 그래서 저는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세계 종말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뉴욕 여신상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뉴욕이죠. 자유의 여신상이 있으니까 뉴욕이죠. 뉴욕이라는 걸 딱 알겠는데 막 차들이 지나가고 막 바빠 보여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외국인 남자가 서바너 하는 남자 같던데 이마에 무슨 바코드를 받았나 봐요. 여기 쭉쭉쭉쭉 줄이 거 있어요. 이마에 바코드. 그런데 그 남자 눈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반이 이렇게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배 안에는 새까만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딱 앉아있는데 마치 우리 냉면이랑 그 갈비랑 한식집에서 먹고 나면 요지로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빨 쑤시죠? 요지로 이렇게 한장한 것처럼 뱀이 딱 그런 포즈야. 나는 이 영혼을 이미 정복했어. 딱 이런 포즈더라고요. 꽈리를 틀고 있는 까만 뱀이. 근데 여기 이렇게 바코드가 있는데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 근데 갑자기 지진이 막 나. 지진이 막 나는데 땅이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슉슉슉슉슉 올라가요. 올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 빨간 성령의 십자가가 있더만요. 가슴에. 그렇게 빨간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슉슉슉슉 올라가는데 아까 요 이마에 바코드 받은 남자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장면이 바뀌더니 어떤 사막 같은 데인데 되게 더워 보여요. 동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슉슉슉슉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근데 그 가슴팍에 빨간 성령의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휴거인가 보네. 이게 휴거구나. 그걸 보면서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지났을 때. 아 이게 휴거구나. 그러는데 아까 그 하얀 옷 입은 동굴에 있었던 사람이 올라갈 때는 주님이 조금 안 기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니네만 먹고 살려고 니네만 살아남으려고 저기 동굴에 숨어있었냐. 한 명이라도 더 전도를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장면이 바뀌더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미국 여자인데 애를 한 3명, 4명? 3명 정도 난 것 같아요. 몸이 좀 퉁퉁해요. 백인 여자인데 머리가 짧은데 이게 금발인데 약간 녹색빛 나는 금발이라 그럴까? 그런 금발인데 한쪽으로 묶었어요. 근데 허루스름한 그런 반팔 회색 티를 입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딱 앉아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 로봇가 있는데 겉에 철판이 안 덮여진 와이어, 철사망으로 감겨져 있는 로봇이에요. 근데 로봇 모양이에요. 겉에 철만 탁 이거 판만 없다 뿐이지. 왜 무슨 스타워즈 이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봇. 그 로봇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 이거 칩 안 받을 거야? 그래요. 안 받아. 난 안 받아. 안 받아? 너 그럼 죽어. 너 뭐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해. 로봇가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난 안 받아. 난 니네 속셈 다 알아. 너네 이거 나한테 칩 넣고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나 사탄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안 받았어요. 안 받겠다 지금. 그랬더니 이 로봇가 무슨 단추가 단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단추 하나 누르더라고요. 이 여자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래. 그러니까 전자 고문이야. 전기 고문이야. 전기 막 이렇게 괴로워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물어봐 이 로봇도. 너 이래도 안 받아? 너 이거 안 받으면 네 남편도 죽고 네 애도 죽어. 그러니까 My Lord is Jesus Christ! 그러는 거야.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 보이는 빨간색 무슨 단추를 눌러요. 로봇이 그러니까 으아! 이러면서 전기 고문을 받아요. 근데 이게 실신을 하더라고. 기절을 하니까 거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인지 뭔가가 이렇게 데리고 가요. 들 것 같은데 데려가는데 감옥에다가 넣는데 이 감옥이 스테인레스로 쫙 돼 있어요. 신식판 감옥 같아요. 꼭 생긴 게. 거기다 이 여자를 넣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주님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니까 칩을 진성표 666을 안 받겠다고 지금 고문받는 장면이었죠. 저는 딱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를 막 계산을 했어요. 가면서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때 아까 어떤 외국 남자애가 이마에 바코드 짐승표를 받아서 못 올라갔는데 그러면 표 나눠주는 게 먼저란 소리네. 휴거보다 이게 딱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장면을 보고 계산 나온 건 뭐냐면 생각난 건 뭐냐면 아 우리 크리스천도 요 짐승표 666칩을 안 받으면 고통당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전에 죽지 않는다면. 그죠? 칩 안 받았을 때 고문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지고. 그러기 전에 순교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안 받을 거니까 우리는 666 짐승표. 그러면 이거 안 받으면 이 고문을 받는구나. 크리스찬도 요거가 딱 나오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짐승표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딱 계산이 되더라고. 그 안 좋은 머리를 그 보면서 그게 계산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언제 한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언제 한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바마 그 헬스케어, 그죠? 메디컬케어가 그거 케어를 통해서 666표 칩을 나눠주려고 그랬었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 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국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그걸 모르고인지 알고 했겠지. 누가 넣었대요 칩을. 그래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너무 아프다고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비리칩을 이렇게 썰거나 작은 어떤 칩 같은 거거든요. 몸에 똥 넣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나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거를 집회 때 이렇게 전화기로 보고 읽어드린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절대로 베리칩 받지 마세요. 칩은 하여튼 받지 말라고. 베리칩 받지 말고 너무 괴롭다고. 그리고 누가 막 뭐라 그러는 것 같대 소리가. 어떤 사람은 치과에 갔는데 누가 그걸 넣었나 봐요. 치과 의사가 이상한 의사였겠죠. 그러니까 자꾸 괴로운 소리가 들리고 막 이상한 음악이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다 나 자꾸 누굴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뭐 어디 갔는데 그런 뭐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졌다 이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거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손이 됐던 이마가 됐던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몸 안에 뭘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사람들, 크리스천들 그거 안 받게 해달라 그러고 저도 그 표랑 칩 그거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달아보셔야 할까? 제가 그게 조금 의문이 갔었어요, 장장님.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한번 그죠? 믿음의 이 테스트를 거쳐야 할까? 물론 그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 아닌 사태를 선택할 것이냐, 또는 예수님 아닌 그 무언가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다 지옥이죠. 이게 조금 이거 너무 조금 좀 그죠?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님하고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책을 빌려주셨는데 칩이라는 책이에요. 표라는 책인데 불구 몸이 불편하신 신체 불구자 신체 부자유자가 쓰신 책이에요. 하나님 몸이 아프신 분인데 자꾸 뭐 보여주시더래요. 그걸 책으로 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 몸도 아픈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걸 쓰신 거라. 그걸 어떤 목사님한테 상의했더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소설로 쓰라고 그래야 공격을 안 받으니까 소설로 쓰라고 소설로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짐승표를 그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순교를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표를 받게끔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한테 상을 받더라고요. 상급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탄 따르는 자들한테 너 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이제 소설처럼 나오는 거라.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 있죠? 유태인이 이거 받으라니까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왜? 분명히 자기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고 지금 유대인 중에서는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순간에 너 받아 아마도 죽여 이럴 때 깨닫는다고 그 소설에 나와요.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왜? 벌써부터 이렇게 종말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기 전에 와야 되는데 이 시대가 가기 전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고 그 소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게 있구나.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를 선택 안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 때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뭐예요? 박해 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휴거를 그냥 받는 사람이 있겠죠. 휴거가 책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밭에서 누가 일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안 데려가고 네, 그건 휴거입니다. Rapture, 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분 예수가 받구나. 그래서 그 책에서 그 유대인이 안 받아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영접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시지만 조금 그 시대에 좀 마지막 시대라고 할까요? 준비해야 되는 박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나 지금 시간표가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인도 갔다가 파리 가라 그랬다가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또 한국 갔다가 또 미국 갔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이번에 필리핀에 가라 그러시고 바쁩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인생에서 회개 안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 안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 기도를 항상 하시고요. 죽으시기 전에 내 영혼 육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그리고 암만 여러분한테 섭섭하게 하고 암만 여러분한테 악독하게 한 사람이라도 주님 그 암암흑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 지금 회개 안 하면 주님이 치세요. 쳐서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게 낫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세게 하셔야 됩니다.